고려 최고의 권력을 선해 준 최충헌 형제. 1197년 최충수가 형 최충헌에게 명종의 폐위를 제안한다. 나 최충헌, 거병의 대의를 거역한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시키기로 결단을 내렸다. 병력을 일으켜 궁궐을 장악한 최충헌 일파. 모든 성문을 폐쇄하고 명종의 측근을 처참히 제거한다. 결국 명종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최충헌. 무인 정권의 격동 속에서 28년간 왕위에 있었던 명종은 비참하게 폐위된다. 야, 이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던 이제는 고려 19대 왕 명종까지 이렇게 폐위를 시킵니다. 올게 왔네, 올게 왔어. 올게 왔다 진짜. 그래서 이제 명종의 입장에서 보면 무신정변 일어난 후에 바로 이제 무신 정권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었는데 실제 권력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무신 정권의 실세들이 다 뭐 죽거나 제거되거든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유방이라든가 정중부 그리고 경대승 이유민까지 이 제거되는데 국권이 왕위를 그 유지하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이 4차 타이틀까지는 방어를 했는데 타이틀. 바로 이제 최충헌에게 무너지는 거죠. 최충헌에게. 이때 이제 기록을 보면요. 당시 태자 왕숙은 내원의 북궁에 있었는데 최충헌의 사자가 와서 다그치자 태자비와 함께 궁궐문을 걸어 나와 비를 맞으면서 실제 저렇게 비 왔군요. 영만을 네. 타고 강화도로 쫓겨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주 드라마라서 내린 비가 아니라 정말로 기록에 있었던 비라고요? 그 모습이 맞는 이거 같으면 저런 장면에서 비를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내려요? 흥행될까요? 그렇죠. 벼락감은 쳐야죠. 나중에 고려 고종이 몽골을 피해서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도 비가 옵니다. 그래서 고려 국왕이 강화도로 갈 때는 비가 온다. 근데 사실은 진짜 최충헌이 이렇게 왕을 막 폐위시키고 이 정도의 그냥 힘이 이렇게까지 세게 있다면 왕조에 누가 있건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 허수아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구태여 폐위를 시켰을까요? 최충헌이 명종의 폐위를 시작으로 이어서 신종, 희종, 강종, 고종까지 무려 4명의 왕을 옹립을 해요. 최충헌 정권이 그 다른 무신 정권과의 정말 큰 차별성이라면은 이제 뭔가 독자적으로 정치를 운영할 힘을 느꼈다라는 거죠. 왕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 네. 근데 이 명종은요, 반항 한번 못하고 폐위를 당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끌려가요? 그 최충헌이 집권했을 그 시기가 무신란이 일어난 지 26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이때쯤 되면 무신란의 주역들이 이제 전부 은퇴를 하거나 또는 정변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인데요. 최충헌이 바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정립을 위해서는 일단 무신 정권의 정통성이 이제 확립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무신 정권의 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뭐냐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 그 아킬레스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최충헌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1170년 무신 정권이 일었을 때 이 최충헌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그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인 입장 속에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서 부각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네. 반면에 명종은 무신란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따라서 최충헌이 명종을 폐위했다고 한 것은 무신란의 흔적을 이제 완전히 청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그렇군요.